술, 담배, 커피, 종교도 없습니다. 다섯 가지만 너가 약속을 해자. 술, 술, 담배, 담배, 도박. 예, 도박. 엄마 말 잘 듣기, 할아버지 말 잘 듣기. 근데 무엇보다 전 대단하신 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건강합니다. 예. 이 비결은 뭡니까? 저는 술, 담배, 커피. 아, 커피도 안 마시고? 네. 술, 담배, 커피를 안 먹습니다. 무슨 종교 때문에 그러십니까? 종교도 없습니다. 근데 술이 안 받으십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신념? 우리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아, 맞다. 어릴 때 네. 그 말씀 참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네. 술 먹고 주사 네. 부리시고 네. 맞으셨대. 매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아이고, 그게 싫어서? 네. 아니, 술을 아예 안 드세요? 아주. 지금 제 손자들한테도 네. 제가 그랬어요. 너 앞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줄 테니까 다섯 가지만 너가 약속을 해자. 오, 다섯 가지. 술, 술, 담배, 담배. 또 저 뭐야 도박, 도박. 예, 도박. 또 저 뭐야 엄마 말 잘 듣기. 아, 엄마 말 잘. 할아버지 말 잘 듣기. 딱 이거 걸었어요. 되게 어려워. 네.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지금. 도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담배 술. 근데. 엄마 말 잘 듣기, 할아버지 말 잘 듣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됩니까? 아, 지금도 잘 듣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예, 예, 예. 지금 용돈을 한 돈 100만 원 많았어요. 안 써, 이 노랭이가. 아, 얘가? 예. 손주가? 예. 몇 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1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예.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주고 제가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이 노랭이가 안 쓰네. 그래가지고 어제도 같이 극장을 갔는데 예, 예, 예. 시간 일찍 갔어요. 네. 그랬더니 게임방이 있는데 극장이 있더라고요. 예. 제 돈 안 써요. 가고 싶어도. 왜 안 가야 돼? 아유, 뭐 저 돈 많아지니까 고맙다고 가지러. 지 돈으로는 게임을 하고 안 해요. 안 해요. 네네. 잘 살겠네요. 아주. 근데 너무 노랭이면 또 안 돼요. 쓸 땐 써야지 사람이. 하긴 저도 예. 잘할 때는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네. 정말 어려울 때. 네. 정말 돈 쓸 줄 모르고 오직 그냥 모으는 재미를 샀어요. 그런 종잣돈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지금은 잘 베푸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베풀다 보니까 제가 출세를 못해요. 아, 출세? 네. 출세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6일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제가 사랑의 열매에 3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여기다가? 네. 그랬더니 돈 많이 냈다고 안 돼요. 심사에. 오히려? 네. 왜요? 아, 그 무슨 목적성으로 기부한 거다. 이렇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네. 제가 워낙 어렵게 살아가지고 뭐 이 요새는 종교단체에서도 막 봉사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불교에다가도 조금씩 하고 사랑의 열마도 매월 하고 또 다른 기자 단체에도 매월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뭐 하다 못해 소방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부도 하시고. 예, 119에다도 매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 많은 분은 뭐 안 하면 못하죠. 119에서는 제가 하는 걸 알으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집 단골 고객이 됐어요. 네. 소방서 분들 식사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유, 좋네요. 좋네요. 예. 그 혹시 52년생이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네. 몇 살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창피한데요. 50대. 네, 그렇습니다. 50대 그 17, 8먹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네. 그리고 거기에 검정고시가 아니고 아닙니다. 와. 그리고 인천에 그 남인천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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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는 성인들도 많아요. 아. 네, 그래 가지고 아주 공부는 참 재밌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 정도 나이면은 이제 아들뻘이죠. 아들도 아니네. 아들보다 미친. 아유, 막내 아들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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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잘 어울리셨어요? 애들하고? 너무 세대 차가 많이 나시는데. 그래도 제가 거기서 그냥 초학생 정도 하고 학교에서 네. 아주 한가락 했습니다. 그죠. 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투표해야죠. 유세도 하시고. 네네. 오. 유세도 해야죠. 반
총 그거 아니에요? 혹시 야 내가 저 되면 우리 식당 밥 먹여줄게. 아, 아 그건 아니에요? 이게요. 어. 선거 기간 물 한 잔 줬다도 안 돼요. 정말. 네. 공명정 대학이에요, 정말. 네. 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네. 하시고 바로 대학을 가셨습니까? 네. 중앙대 가셨어요. 네, 중앙대 갔습니다. 중앙대 경영학과. 공부 잘하셨네요. 경영 경제학부 들어갔습니다. 이야. 네. 그럼 그것도 50대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50대? 60대 거의 때거든요. 어, 60 다 돼서 네네. 대학을 가셨어요. 네네. 그리고 석사 하시고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석사 하고 또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네네네네. 대학 일반 대학원은 평일날이 학교를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사업장이 인천에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인천에 가까운 미추 인하대학교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저희 가게가 미추홀구예요. 네. 그래서 인하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석사까지는 그래도 특수대학원 그래서 야간이 있는데 네. 박사는 없거든요. 야간. 근데 그러니까 저기요. 예. 중앙대학교 대학원도 평일 낮이지 밤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대학원 다니신 거예요? 아니요 창업경영대학원. 아, 창업경영대학원 낮에 네. 가셨어요 그것도? 네, 네 낮입니다. 가게를 14개만 하시면서. 네. 근데 내가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창업하시려고 네. 7개를 하시는데 또 하나 말고기 하나 더 하신다고. 네. 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지금은 또 강의 다니세요. 네. 어떤 강의 하시나요? 지금은 지난해부터 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 교육원에서 소자본 네. 창업 경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네. 적은 돈으로 창업하기 본인 얘기시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지. 네, 네, 네.